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청구인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을 분석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압수한 주소록입니다. 이름, 주민등록 앞번호인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록에 적힌 모두가 19세 이상의 주민소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로 청구인 서명부에 작성해야 할 개인정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명부에 작성한 개인정보는 줄을 그어 중복 서명을 피했습니다. 주민소환 서명부엔 펜의 종류와 색깔을 바꿔 각각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주민소환 서명부를 작성한 A씨 등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 2,500여 명의 허위 서명이 기록된 청구인 서명부와 경남도민 2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있는 주소록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허위 작성과 주소록 확보 경위, 지시자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선관위에서 고발된 고발장과 증거물을 분석해서요, 개인정보가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동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홍 지사 주민소환 측은 이미 36만여 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냈고, 박 교육감 주민소환 측은 오는 12일까지 서명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